언제까? 웃음도 애교도 많았고 못한다, 안 한다 빼는 법이 없었던 아내였건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이 모습이 서글프고 아픈 승팔 할아버지. 이걸 안 해주면 욕창 아,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앉으시는 어이, 거예요? 그러면 많으면 10번, 밤에도 두세 번 아, 왜 이렇게 안 아파? 그래, 좀더 쉬어. 20분만. 10분은 더 쉬어요. 그래, 30분. 30분을 앉아야지. 이렇게 앉으면 너무 아파. 그래. 조금이라도 더 앉혀두기 위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시집을 펼쳤다. 시 좀 한번 읽어줄까? 아기 좋아하던 시. 예? 듣기만이야. 아파서 싫어 아무것도. 예,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한번 따라해볼까? 아, 참 좋아했는데. 노래는 못하니까 그 대용으로 시를 읊는 거. 어디 이제 여행 같은 거 할 때 노래 시키잖아. 그 노래는 못하니까 그 시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영희 할머니. 똑부러지는 당찬 성격 덕에 인기도 많았다. 군 복무 시절 휴가 나와 맞선을 보고 바로 다음 휴가 때 서둘러 결혼식을 올릴 만큼 승팔 할아버진 첫눈에 반한 영희 할머니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승팔 할아버지에게 영희 할머니는 하늘이 내린 인연. 삶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픈 사람이었다. 첫 인상도 그렇고 몇 마디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나하고 평생 배필을 삼아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확신이 생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나는 좋다. 손이 귀한 집안 2대 독자였던 승팔 할아버지에게 시집와 이남 이녀를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린 영희 할머니. 시부모님과 시할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층층시야 시집살이에도 한마디의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부부. 고운 모습으로 함께 늙어가고 싶었던 그 꿈은 80살 봄 무너지고 말았다. 그 어떤 때는 참 나도 벅차고 힘겨워서 때로는 남들이 권하는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고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 나의 반쪽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는 사람인데. 아니, 무언의 힘이 돼요. 무언의 힘. 얘기는 않더라도 만일 사람이 타개한다든가 하면 내가 남은 여생을 여갈 수 있을까?